자, 31번도 포인트가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1번.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거주. 보유기간 중에.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그럼 주택은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3번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맞죠? 자, 그다음 4번은 아파트 분양권 보유기간 안 따져. 무조건 원칙이 뭐다? 50%. 보유기간 안 따져요. 40이 아니라 50이지. 분양권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6에서 40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은 왜 틀렸어요? 원칙이 50%다. 자, 그다음 5번 나왔네. 3주택. 1년 미만이네. 1년 못 채웠지? 못 채우더라도 기본 세율의 20, 할증. 그래서 20%를 더해서 과. 그리고 1년 미만이니까 40%를 적용해서 계산해서 큰 거, 적은 거, 큰 세액으로 간다. 몇년 미만? 1년 미만. 만약에 상가 토지라고 나오면 2년 미만이고, 주택은 1년 기준이에요. 아까 두번 했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다음 32번. 자, 지금부터는 뭐다 이제? 양도소득세 종합 문제네요. 1번. 파산 선고 나왔다. 비과세.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하지 않아요. 비과세. 자, 2번 나왔다.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농지를 교환분합. 교환분합하면은 투기방지를 위해서 항상 사후관리는 몇 년? 3년 이상 거주경작. 3년. 그리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려고 했는데 박스. 뭐 당한 거야? 수용. 몇년 이내 수용을 당해야 돼? 3년. 그럼 1년 만에 수용당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거에 과로가 뭐다?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포함. 3년 거주 경작 본다. 그리고 차액. 차액은 큰 편, 작은 편. 큰 편에 4분의 1. 가장 잘하는 거 이거네. 33, 4분의 1. 쌈 싸먹을 때 4분의 1 기억하잖아요. 큰 쪽으로. 큰 편. 쌈 싸먹을 때 언제나 기억하죠? 4분의 1? 쌈쌈 4분의 1이 뭐지? 농지의 교환을 얘기하는 거요. 쌈쌈 4분의 1. 좀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말도 뒤지게 안 들어. 자, 3번. 자, 3번은 뭐다? 1주택과 딸린 토지를 원칙은 몇년 보유? 2년 보유.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는데 왜 비과세예요?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거주자만 비과세 줘요. 비거주자는 원칙이 비과세를 안 해줘요. 그래서 비거주자를 지워야지. 거주자만 과세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이 과세해요. 자, 그다음 4번은 미등기다. 또 나왔네. 미등기로 팔면은 비과세도 안 해주죠? 맞고. 자, 그 다음 5번. 취득 당시,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집이 있으면 안 돼요. 무주택자야.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취득했죠? 그러면 몇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안 따져.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는 중요한 거는 이전에 취득해서 모르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죠? 그러면 원칙은 팔아먹을 때는 2년 거주해야 돼요. 이전이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누가 취득할 때 무주택자예요. 집이 있는 자가 취득하면 2년 붙어야 돼요. 무주택자만 2년 거주를 안 따진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5번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무주택자 이전에 취득했어, 이후에 취득했어, 이전.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되면 보유만 해도 된다 이거지. 자, 33번. 자, 33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다? 예정 신고. 1. 부동산. 2로 자산이네. 항상 2개월 앞에 말일이죠?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양도일이 있잖아.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10월 2일. 어제가 10월 1일이었죠? 어제 무슨 날이야? 10월 1일이. 국군이 날. 오늘 10월 국군이 날은 알고 살아야 돼요. 국군이 날. 자, 그래서 이제 예정신고 들어가잖아. 그럼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여기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성립 시기. 그럼 납세할 의무는 말일 날 성립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럼 성립은 2개월이 들어가면 틀려요. 말일. 말일 맞잖아. 말일 날 성립한다고요. 2개월이 들어가면 예정 신고 기한을 얘기하는 거요. 이거는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말일 날 성립한다. 알아들었어요? 이거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나의 예정일은 언제나 말일이야. 건강한 건강 체질이네. 말일. 자, 그 다음 2번 부담 부증이야. 채무는 양도죠? 이거는 3개월을 줍니다. 항상 말일 엔드 3개월 예정신고니까. 예정신고니까 3개월이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예정신고는 미리 납부하잖아. 그래도 세액공제는 안 해줘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해. 안 하면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와 관련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예정에 20% 붙었잖아. 확정을 안 하면 또 20%. 그럼 세금이 40%가 늘어나면 이거는 김정일이에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도 김정일이가 고구려 피를 받아가지고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죠? 죽으면 같이 죽자 이거지. 살면 같이 살자. 무대포 정신이 투철해요. 트럼프도 꼼짝 못하잖아. 답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5번.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안이했다. 그러면 가산세 20%가 붙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세 언제까지 다시 하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를 감면해준다? 50% 감면한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34번. 자, 역시 양도소득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언제 토지를 양도했다? 9월 10일. 뭐를 물어봐? 예정. 9월 10일에 동그라미 더하기 2. 그럼 11월 말일. 항상 말일이에요. 더하기 토지니까. 오네. 자, 그 다음 2번.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아서 누진이니까 두 번 이상 팔면은 예정신고를 합산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금 줄어들었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면 앞에 거랑
합쳐서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확정신고 다시 해야죠. 자, 3번. 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분할납부. 이거는 분할납부 최대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초과했네. 그럼 분할납부는 얼마를 할 수 있는 거야? 50% 이하의 금액 2개월. 그럼 요건이 얼마야? 요건은 1천만 원 초과지. 1천만 원 초과될 때만 분할납부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1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요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몇 프로 이하? 50% 이하. 그래서 이 지문은 이해를 물어본다.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초과될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그래서 1000 초과해서 2000까지는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사례가 나왔다. 3600 어디에 들어가? 2000 초과. 그럼 절반을 빼면 답이에요. 절반을 빼면 1800만 원. 항상 2개월. 2800. 2000 초과되니까 절반 빼면 되잖아. 이거를 모학원 가니까 계산기로 두드리라고 계산기로 때리고 있어. 뭐를 때리는지는 확인 불가능. 2000 이 정도는 암산을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3600에서 절반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자, 5번. 신축했다. 신축하면 취득가액이 뭐다? 소요된 비용이죠? 네, 소요된 비용으로 신고를 안 하고 밑줄 그어 5년 이내에 팔았는데 무슨 가액으로 신고했어? 환상가액으로. 그럼 환상가액은 기준시가 비율이니까 환상가액은 낮아요. 대부분. 낮으니까 세금 띄어먹었잖아. 그럼 5%를 어디에 계산한다? 산출세액. 틀린 거예요. 환산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다? 환산가액. 그래서 옳지 않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 5번. 숫자가 뭐다? 5년 5야. 어디에 5%를 가산한다? 환산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산출세액에 5% 하면 안 돼요. 환상가액이니까 환상가액의 5%지. 자, 35번 종합문제네. 이제 35번은 종합문제다. 틀린 것. 1번은 포인트가 뭐다? 환지처분. 양도가 아니잖아. 양도가 아니니까 과세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네. 자, 그 다음 2번은 담보. 담보는 양도가 아니죠. 근데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과세대상이다. 맞는 거예요. 자, 지역권은 아니다. 맞죠? 용익물권 중에 뭐가 대상이에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나왔다. 상속. 상속. 뭐를 물어봐? 장기. 일반적인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 개시일. 그리고 가업이 붙으면 반드시 피상속인의 취득일. 피가 붙어야 돼요. 가업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으니까 피를 지워야지. 아무 때나 피가 붙으면 안 돼요. 장기를 물어볼 때 피를 지워야지. 가업 상속이 아니잖아. 그냥 상속.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피가 붙어야 돼요.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자, 5번. 뭐 팔았다? 토지 건물. 같은 자산이지? 결손금. 그럼 같은 자산이니까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한다. 같은 자산이니까 1호 자산.
손해가 나면 결손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차손 결국 손해난 금액 학개론에서 배우잖아 이거 결국 손해난 금액 결손금 양도차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대한민국에 한 번에 붙는 사람은 딱 누구야? 오지랖이 안 넓어 딱 한 선생을 정해서 그것만 들어 그러면 60점이니까 무조건 붙어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저것 듣고 저것 듣고 막 분산돼 어? 저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요 선생은 약간 쉽게 가르칠 때도 있죠? 이미 늦은 거야 그때는 한 선생 갖고 하면은 엉터리가 아니면 다 60점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80%가 오지랖이 넓어서 또 재수하고 막 8수, 10수까지가 그게 대한민국 공통이야 불안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이제 다 왔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이제 예, 그 뭐야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서서히 이제 리듬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진짜라고요 리듬을 이제 아침형 인간이 좀 돼야 된다고요 자 35번 해적을 해서 자 36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다 1.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야? 확정신고. 확정도 똑같아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 확정신고. 예정신고하면 틀려요. 확정신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가 다 포인트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대금을 언제 받았어? 5월 15일. 대금 청산일이 5월 15일 양도일이죠? 그런데 허가는 언제가 났어? 6월 15일 허가가 났네. 이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잖아.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으므로 2개월은 뭐다? 허가일로부터 좌우간 신고 기한을 물어볼 때 헷갈릴 때는 모든 세법은 빠른 날이야.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물어볼 때는 둘 중 느린 날에다가 더하기 2. 말일라면 맞아. 세법은 다 빠른 날이잖아. 요에만 느린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 느린 거 갖고 말일 더하기 2 하면 맞는 거야 무조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5월 15일이 느려, 6월 15일이 느려. 6월 느린 건 알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6월 15일이니까 더하기 2. 그럼 8월 말일이 되겠죠? 7월 말일 틀렸네. 아, 이거 여기다 더하기 2. 항상 말일. 8월 말일이 되는 거예요. 틀렸네. 자, 그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신고기한을 물어볼 때는 앞뒤 보지 말라고요. 막 뒤바뀌어도 문구가 그냥 느린 날에 더하기. 자, 그 다음 거주자.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거주자의 주소지지. 거주자니까. 소재지 벌써 틀렸네. 자, 나왔다.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얼마야? 1400. 그럼 어디에 들어가? 1000 초과해서 2000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1400이니까 1000을 빼면 분할 납부 금액은 얼마야? 400? 700 틀렸네 벌써. 그리고 분할 납부. 분할 납부는 2개월이잖아. 9월 30일이잖아. 예정 신고 기한이 9월 30일이지? 그럼 여기다 몇 개월을 더하면 된다? 2개월. 그럼 언제까지 400만 원을 납부해야 돼? 11월 말일. 그래서 11월 말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뭐를 기억해야 돼? 납기 후 2개월. 그래서 11월 말일 맞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틀렸어요. 700만 원이 아니라 400. 자, 그 다음 특수관계자 나왔다. 어떻게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양수잖아. 취득. 어떻게? 높은 가액으로 취득해야지. 고가.
그래야 양도세 줄어들지? 그 다음 양도가 포인트야. 어떻게 팔아야 돼? 낮은 가액, 저가.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용어. 고가. 그러니까 포인트가 양수, 양도야. 외우지 말고. 어떻게 취득해야 돼? 고가. 어떻게 팔아야 돼? 저가.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인정될 때는 시가로 계산한다 그랬지? 이거잖아. 그래서 저가 양도의 부인, 이 부인이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요. 그래서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벌써 5억 이상 틀렸네. 3억 이상이지. 분수는 5지. 3과 5가 뒤바뀌었어요. 3억 이상 5%. 일명 오빠 3어. 오빠 센트. 알아들었나요? 오빠 3어 3억 줄게. 부당한 거래야.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는 1번. 맞아요? 넘어가죠. 자, 37번.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보유기간. 양도세 보유기간.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보유기간이 언제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맞지? 자, 2번 나왔다. 세율. 뭐를 물어봐? 상속. 조심해. 세율 상속은 무조건 피가 붙어야 돼요. 피. 무조건 피 붙는 거야. 가업 일반 안 따져. 보유기간을 늘려줘. 자, 장기를 물어본다. 장기율을 물어보는데 뭐야? 상속. 상속. 그럼 피가 붙으면 안 되지. 지워야지. 가업 상속이 아니잖아. 피를 지우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나 가업 상속이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은 이월과세. 5번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으면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기준이다. 그래서 장특공자와 세율에 대한 보유기간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뭐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 다음 5번도 똑같아요. 나왔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4번, 5번은 똑같은 거예요. 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 38번. 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했네. 틀린 것 1번. 자, 양도소득은 타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하죠? 구분하여.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별,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분류과세. 네 글자로 분류과세. 구분하여.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포인트가 뭐다? 부담부 증여. 누구랑 일어났어? 매형. 매형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야. 매형이잖아.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거야? 채무.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길게 어떻게 해?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본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딸린 토지 팔아먹을 때는 과로 보지 말고 원칙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한 후 엔드 거주자는 비과세하죠? 비과세 해주는 거요. 그리고 과로 취득 당시 어디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거주기간 2년. 중요한 거는 과로는 취득 당시에요. 큰 과로. 양도 당시 하면 틀린다고요.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은 2년 거주해라. 자, 4번. 이번에는 양수자가 부담하죠? 뭐를 물어보는 거야?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그럼 양도 시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 제외야. 맞죠? 양도 시기니까. 자, 5번. 발생한 양도차손 결손금. 여기 봐. 손해났잖아. 그럼 같은 자산권이든 합산하죠? 합산해도 손해가 나와 있어. 미공제분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2월 내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있다가 틀린 거요. 2월자가 들어갔어요. 내년 이익에서는 공제 안 해줘. 금년 끝나. 그러나 사업자는 공제해줘. 올해 사업할 때 손해났지? 내년 이익에서 사업을 계속하라는 의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투기 목적이에요. 2월 해서 공제할 수 없다. 개인이니까.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39번으로 들어가네. 자, 39번은 뭐를 물어본다? 국외 거. 자, 나왔다. 국외. 국외는 조심해야 돼요. 국외. 자, 국외는 거주자는 몇 년부터 해야 돼? 5년. 1년, 2년, 3년, 4년은 과세 안 해. 3년이니까 뭐다? 납세의무는 없다. X. 틀린 거예요. 납세의무자. 5년 이상이라고요. X. 자, 그 다음 국외권은 뭘로 구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있다. 그러면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시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국외거와 똑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게 원칙이다. 단 확인이 안 되면 시가로 구해요. 둘 다 실 X. 그리고 장특공제는 3년이죠. 국외권은 배제. 적용한다. 틀렸어요. 물가상승분. 장특공제 안 해줘. X. 적용된다. 틀렸네. 그러나 국외권은 기본공제는 해줘요. 기본공제는 있다. 오. 그리고 미음. 미등기로 팔았다. 70%는 국내 지문이야. 그래서 국외권은 등기 미등기 안 따져요. 언제나 뭐다? 6에서 40이다. 5. 절대 70% 하면 안 돼요. 70%는 국내 거예요. X. 그럼 틀린 게 몇 개요? 아니, OX, OX도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틀린 거 X. X가 답이에요. 아, OX, OX, OX 내가 불러줬잖아요. 그죠? 틀린 거. 답이 몇 번? 자, 이제 대답도 안 하지. 이제 헤어질 거니까 이제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오늘 종강이니까. 자, 알았어요. 다 이해. 대답하지 마. 자, 40번. 아, 괜찮아요. 힘들잖아요. 납세의무자. 대전의 특징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경상도는 시끄러워 죽겠어. 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자, 40번. 답이 3번이에요, 이거? 장관 여러분들 장관 답대로 가는 거예요. X도 못 찾아. 식이라도 잘 쓰세요. 자, 40번. 옳지 않는 것. 1번. 나왔네.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세 끝났잖아, 이제. 취득세로 들어간다. 나왔다. 가족. 직계비서. 가족끼리 매면은 원칙이 뭐다?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어.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유상. 틀렸죠? 유상을 뭘로 고쳐라? 증여로. 자, 그 다음 부담부증여 나왔네. 아까 다 설명했어요. 앞에서 뭐를 물어봐? 채무. 채무는 돈을 주는 거잖아. 그건 돈 주고 샀으니까 유상
맞네. 만약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바뀌고.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가족은 무조건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자, 그 다음 4번. 4번. 4번 나왔죠? 자, 상속은 조심해. 자, 상속받았어, 이렇게. 부모님이 하나를 남기고 돌아가셨어. 하나를 남기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아주 복잡해. 살기가, 그죠? 그럼 돌아가기 전에 항상 교통정리를 하고 돌아가셔야 돼. 안 하면 가족끼리 피 터집니다. 조그만 것도 피 터지고, 이게 비싼 거라면 100% 싸움합니다. 100%. 왜? 시집간 딸들 때문에 100% 싸워. 옆에 다른 핏줄이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공동상속을 받았어. 공동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첫 번째 줄이 뭐다? 등기등록 명예에 대해서 등기등록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등기등록이 됐다는 뜻은 뭐를 납부했다는 거야?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거야. 상속에 관한 세율로 등기가 됐다는 뜻은 취득세 납부를 해야 등기 쳐줘요. 끝났어, 취득세.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세야. 그래서 각, 자, 명의계서 등에서 각 상속권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이 됐잖아. 그럼 취득세 납부한 거야, 상속에 관한 세율로. 근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이 아니라 뭐다? 증여받아. 그럼 여기 봐, 이제 등기등록이 돼서 취득세 납부했죠? 근데 이 녀석이 일로 이전을 시켜. 일로 이전을 시켜. 그럼 이 녀석은 초과해서 받았잖아. 그럼 이거는 공짜로 받은 걸로 봐서 뭘로 간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이만큼 받았고 이거 일로 줄 수 있잖아. 취득세 납부하고 주지. 그럼 주면은 뭐야? 공짜. 증여. 증여야, 증여.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예? 근데 자, 1번은 OAX예요, 이거. 입증했잖아. 입증하면 뭘로 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2번은 부담부 증여. 채무는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다음 3번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대가가 없죠? 무상. 증여 맞잖아. 그럼 정답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응? 정답 없어, 이거. 알아들었어요? 정답 없다고. 1번은 뭐다?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봐. 근데 1번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했지? 돈 나가는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정답 없음. 자, 그 다음 41번으로 돌아갑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옳은 것. 1. 부동산에 준하는 것. 광업권, 어업권을 포함하죠. 각종 권리. 제외가 아니잖아. 아, 길 가다가 광업 오면 취득세 대상이잖아. 횟집 앞에 광어가 누워있지? 취해서 누워있는 거야. 취득세 대상이야.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럼 틀렸고, 2번.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설립시. 누구를 물어봐?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하죠? 과세 안 하니까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 그리고 과로 조심해야 돼요. 신탁법. 신탁법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 뭐를 계산할 때 부동산 등을 가산할 때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포함합니다. 부동산 등 계산 원래 비과세지만 포함한다. 그래서 뒤에가 틀렸네요.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자, 4번 또 나왔다. 부담부 증여.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채무. 자,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그리고 5번 나왔다. 배우자. 무조건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단 입증 증명이란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가족은 증여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자, 그 다음 42번. 부동산의 뭐다? 유상. 가족 간의 거래입니다. 1. 기역. 공경매. 가족 간의 거래는 공매. 돈이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니까 유상. 파산 선고. 받은 거를 가족이 취득했다.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그리고 디귿은 나왔다.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했죠? 근데 뭐를 냈어? 증명. 가족 간에도 증명하면 유상. 그리고 리을 조심해야 돼요. 가족 간에 서로 교환은 뭐를 교환해야 유상으로 본다?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분양권 하면 틀려요. 부동산은 바로 등기하니까 유상으로 봐준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유상이다. 분양권 하면 유상으로 안 가요. 증여로 갑니다. 필요한 부동산 교환. 자, 그 다음 미음은 뭐다? 부담부 증여. 가족이 아니죠? 아니니까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제외.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유상으로 보는 거는 전부 몇 개예요? 몇 개? 네 개. 5번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43번.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예요? 취득가격. 딱 과세표준은 이번에 무조건 출제야.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게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여섯 개. 국수 공판장 검증. 원인이 유상일 때.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국수 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자, 1번 나왔네. 취득 당시 가액, 신고한 가액 원칙. 연부로 취득할 때는 뭐를 신고해야 돼? 연부금액. 그럼 연금액은 구체적으로 매회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 납부해야죠. 보증금이 있다면 포함. 자, 그 다음 2번 나왔네. 없거나 포인트는 뭐다? 적을 때. 적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뭐다? 시가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 3번은 나왔다. 국가 등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이에요,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 무상은 거래 금액이 없어. 유상이니까 맞는 거야. 무상은 틀린다. 자, 공매도.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뒤바뀌었네. 시가표준액을 지우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아, 정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 법인이 아닌 자. 포인트가 개인. 개인이 뭐였어? 거기 뭐가 생략돼?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했잖아? 그럼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믿어준다? 포인트가 90%. 숫자 갖고 장난쳐요. 90 맞네. 80 하면 틀려요.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 개인이 건축을 어디에 가서 해서? 대구.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90% 맞네. 80%는 어디에서 쓰는 거야? 80은 미등기전매, 중과산세,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팔각정, 그때가 80이고 이거는 90이에요. 자, 그 다음 44번. 자, 과세표준 1번. 화해해줘서 안 믿어주잖아. 합의했잖아. 합의한 거는 뭐다? 취득가액을 입증하더라도 세금 계산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 답은 1번. 뭐를 쓴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쓰는 거예요. 여섯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 그 다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 연부. 연부는 연부금액, 계약보증금을 당연히 포함하고. 자, 3번. 신건축 지목 변경 등은 뭐다? 증가한 가액. 과로 조심해야 돼요. 신재축은 제외. 왜 신재축은 제외해요?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신재축은 뭐를 과세표준으로 하나요? 소요된 비용. 제외. 자, 나왔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무조건 믿어줘요. 수입 면책에 의해서 적더라도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수입. 그러나 과로 조심해야 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높게 적을 수도 있고 낮게 적을 수도 있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취득가액을 안 믿어줘. 제외.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여섯 가지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지목변경인데 밑줄 그어. 누가 했다? 개인. 개인이 지목변경했잖아. 그럼 개인이 하면 증가한 가액이죠?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증가분을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변경 전 시가표준액 차액. 이게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러나 법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간다? 입증하는 경우는 소요된 비용으로 갑니다. 법인은 개인만 이렇게 써요. 법인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소요된 비용. 답은 1번이네. 자, 45번까지 하고 갑니다. 이제. 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뭐라 그래요?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 여기에다가 간접 비용을 더합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을 더하면 전체 취득가액이 나온다.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본다? 간접 비용. 암기하면 안 돼요. 간접 비용의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왜 간접 비용에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왜 간접 비용에 제외하나요?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또는 돈이 지출 안 된 거. 자, 박스. 그래서 과로가 중요합니다. 누가 취득했다? 밑줄 그어. 개인이. 개인이 유상. 개인이 취득했다는 지문이에요. 포인트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 개인 법인을 구분해야 돼요. 박스, 기역, 할인액.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제외.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그럼 취득과 관련 있는 거는 다섯 글자로 뭐야? 할인 된 금액은 포함해요. 할인 된 금액은 포함.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니까 X. 니은. 뭐예요 이거? 건설 자금. 그럼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건설할 때 자금 빌려와서 짓잖아. 그럼 필요하니까 O. 그 다음 디귿. 할부, 연부. 취득할 때 필요하잖아. 할부 취득도 필요하잖아. 단 디귿은 법인 개인을 구분해요. 법인은 포함해서 취득세를 많이 걷어. 개인은 증명을 못하니까 제외. 디귿은. 그럼 누가 취득했어 이거? 개인이. 그러니까 제외지. X. X예요. 자, 리을. 리을은 포인트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오. 조건 부담이익과 채무인수액을 갚기로 약정했죠? 취득에 필요하니까. 오. 그리고 미음도 무조건 출제.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취득에 필요하잖아.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죠? 그러나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취득세를 줄여주려고 제외. 그래서 디귿과 미음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나머지는 구분 없음. 그럼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포함될 수 없는 거. 응? 답이 몇 번? 5번. 기역. 답이 5번이에요? 기역, 디귿, 미음. 개인이니까 5번이잖아. 만약에 이 지문이 법인 취득이라면 1번으로 바뀌어요. 법인 취득이라면 포함되지 않는 거는 1번밖에 없어. 개인 취득이니까 기역에다가 디귿, 미음도 제외. 저건 개인 법인을 구분하는 거는 디귿과 미음밖에 없어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자, 잠시 쉬었다 하죠.